안녕하세요, 훈두TV의 훈두입니다. 오늘 1일 MC를 맡게 된 쭈입니다. 아, 조회수 120만 회. 120만 회. 아, 너무 와, 바쁘네요. 감사하고.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래서 그거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영국, 이태리, 유럽, 서양 부활 임재범 전인권 따따따따따따 슈퍼맨 박재상 때 가래 가래야 한국의 노라조랑 약간 비슷한 아, 결국은 음악은 진짜 어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시즌1을 다 통틀어서 제일 작업해보고 싶은 가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든 가수들이랑 다 하고 싶어요. 이유를 다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아이나 누나는 우리랑 처음부터 시작 같이 했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우리가 아이나 누나 노래를 불러보니까 청소가 잘 맞아. 잘 맞아. 특히 진짜. OST에 저희 목소리가 잘 맞거든요. 맞아. 잘 맞아. 그래서 작업해보고 싶고. 오, 그렇지. 그럼 얼니 자크리는? 얼니 자크리 누나. 또 클래식 아닙니까? 맞네, 클래식. 같이 클래식으로서 너무 같이 해보고 싶고. 아즐란. 아즐란 형님들은 락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락 스피릿. 저희 한국에 또 비슷한 약간 또 엄청 존경하는 선배님들 중에 부활 선배님들이 있거든요. 음악 장르 비슷해요. 아즐란 형님들이랑도 또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네. 플로어 88. 플로어 88. 왜 같이 하고 싶냐? 네. 저 벌렁구린도 보셨어요? 이거를 후탕에서 같이 춤추고 싶어요. 아. 솔로. 나빌라 라잘리 누나는 또 한국의 발라드랑 비슷하잖아요. 발라드, 거기에 제가 막 가서 막 화음 넣어주고 싶고 막 소화를 부르고 막 뭔가 콜라보를 막 만들어버리고 싶어요. 이게 완전 갔어요. 아니 그 댓글을 보니까 네. 다토 자말 압딜라 형님 압딜라 형님이랑 저랑 그 목소리가 비슷하다고. 제가 약간 한국의 트로트를 부르거나 락을 부를 때 시야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하더라고. 목소리 비슷하다고 하니까 둘이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직접 작업해보고 싶은 가수는 저희 시즌1에 함께 참여했던 모든 가수들 다같이 작업하니까 빨리 말레이시아 진짜 가고 싶어요. 다음 질문 드릴게요. 엠팝을 부르면서 일어난 재밌는 에피소드 소개해주세요. 진수가 쿠벌스랑 연습하다가 못 갔어. 아 너무 어려웠어. 그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쿠버르스와라를 부르기 위해서 이제 연습을 하잖아요. 사실 이게 너무 힘든 게 저희는 이제 매번 저희에 맞게 이제 키 조정을 하는데 보통 제가 이제 키 어레인지를 하는데 키를 조금 잘못 줬더니 몇 번 부르더니 목이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전반적으로 레인지가 어렵더라고요. 낮은 음, 중간 음도 정말 높은 음에 막 걸려있고 완전 초고음도 진짜 엄청 초고음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거 부르고 약간 얼니 자크리 누나를 더 울어보더라고요. 아 진짜 최고 막 얼니 자크리 진짜 대박이었어요. 또 재밌는 건 없어요? 아즐란 형님 거 노래 부르다 보니까 제가 고음을 뿌렸어요. 제가 이제 원래 사실 성악할 때 바리톤이거든요. 바리톤 보여주세요. 바리톤 보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오. 아바카발 드림아카시 이렇게 했었는데 아즐란 형님 거를 하면서 네.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했어 아즐란? 아바카발 이렇게 드림아카시 또 있어? 저 또 있어요. 탕 노래 잘 들어보면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노래할 때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죠? 끼끼끼끼은 접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은 여지껏 우리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각자가 뽑는 탑3를 한번 얘기해봅시다. 탑3? 네. 3위부터 얘기하자. 아, 3위부터? 오케이. 3위부터 얘기할게요. 저는, 장한치한테 3위. 네. 양마밀리아쿠. 혼 씨는? 저는, 류가라쿠. 아, 류가라쿠 3위. 2위 가볼까요, 2위? 2위 갑시다. 자, 제가 뽑은 이번 시즌1에서 커버했던 노래 중에 2위는요? 사탕. 저는 2위는 진수가 목탱이 갈 뻔한 쿠벌스와라. 인정입니다. 인정. 네. 마지막 탑1 가볼까요? 탑1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제가 뽑은 1등은 제 1위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힘겨워도. 오케이. 혼씨가 뽑은 1등은요? 제가 뽑은 1등은 과연?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뽑은 1등은 포르카리카리 쿠초방투 퍼기 자우다리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스말람 역대급입니다. 평공하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쵸.
저희가 뽑은 탑3, 그 이외에도 저희는 다 너무 사랑하는데 그래도 많이 기억이 남고 에피소드가 있었던 그런 곡들을 만든 거니까 재미로 봐주시고요. 다음 질문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댓글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댓글을 다 읽었거든요. 맞아, 그렇지. 진짜 다 읽었어. 그런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죠? 그놈의 혼두. 아니죠. 후두. 아니죠. 아, 처음엔 혼두였다가 혼두. 지금 후두가 제일 많아. 후두. 후두 TV. 후두 TV 아니에요. 훈두. N 하나 붙여주세요.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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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장난으로 한 거고 재밌는 거는 처음부터 우리가 노래를 올리면 올릴수록 맞아. 발음이 점점 발전하고 좋아진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응원을 하겠다. 계속 노래 불러달라. 너희 노래 너무 좋아. 유니크해. 이런 댓글들이 진짜 많이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저희 거 보면 싫어요가 거의 없어요. 맞아. 이게 없고 다 좋아요예요. 흐뭇했어. 흐뭇하고 감사하다는 걸 느꼈어요. 맞아. 저도요. 툰두TV 시즌1의 엠팝 커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내 피땀 눈물이지 않았나. 내 피땀 눈물이다? 네, 피땀 눈물. 근데 왜 피땀 눈물이에요? 일단은 진수가 네. 쿠버르스와라 부르면서 피가 났고 목에서 피가 났어. 그리고 이제 한국이 지금 엄청 덥거든요. 또 지금 완전 덥지. 오늘 막 체감온 40도 이랬는데 그 더운데 노래를 하니까 땀이 많이 났고 맞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서 피, 땀, 눈물. 괜찮아요? 준비했어요? 안 했어. 준비했지. 안 했어. 이거 어제부터 하루 한 준비 계속 하더라고. 방탄소년단 계속 들으면서. 자, 저는 진짜 한마디로 얘기해봅니다. 아쿠친타? 까무. 여기 말한 거 살짝 더해서 잠깐 조금 훔쳐가서 얘기하자면 진짜 정말 힘들었거든요. 딱 눈물 진짜 흘렸는데도 계속 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드리고 싶습니다. 아쿠친타 까무. 진수 씨 괜찮아요? 요새 정치하세요? 정치인 같지 않아요? 정치하는 거 같아요 요새. 자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과분한 사랑 너무 감사드리고 콘서트에서 많은 거 보여드릴 테니까 맞아요. 꼭 13일에 금요일 와주시고 시즌2는 뭐로 될 건지 시즌2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 달아주시고 아이디어 주시는 대로 저희가 방향성을 잡을 거기 때문에 맞아.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1일 MC 훈두의 두였습니다. 오늘의 1일 게스트 훈두의 훈이었습니다. 안녕.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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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